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가세요. 내려놓고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들어와요. 투자 같은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한 사전 조사 후에 움직이셔야 나한테 도움이 돼요.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개띠, 돼지띠, 신축년. 미리 보는 운세. 개띠분들은 신축년에 계획적으로 좀 잘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질르고 보자 이런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절대 신축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이번에는 계획을 잡아놓고 철저한 사전 조사 후에 움직이셔야 나한테 도움이 돼요. 재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손해 볼 일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투자 같은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네네. 무조건 없어져요. 계획을 잘 짜셔서 잘 움직이셔야 되고 네. 모으는 거에 집중을 조금 하셔야 돼요. 티끌 모아 태산할 시기거든요. 네네. 신축년에는. 그래서 절대 횡재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결혼을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결혼을 미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결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저는 연인과의 사이도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나 결혼할 상대가 있으셔도 사이가 많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진행은 조금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가 많거든요. 욱하는 이런 게 많아.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가세요. 개띠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확 이번에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평탄하게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지내셔야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돼지띠. 네. 돼지띠분들은 새롭게 이분들도 뭐가 막 들어오네.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인연들,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 네. 새로운 직장, 뭐 새로운 사업,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새롭게 들어오는 금전들.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들어와요. 새로운 게.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춤하시는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중반 조금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실속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 실속 있게? 똑똑한 척은 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진짜 실속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본인 실속을 조금 챙기십시오. 네. 이번에는. 네. 그리고 애정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조금 서먹서먹한 권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신축년에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고 막 이혼하고 여기까지 보이지는 않아요. 네. 누구나 겪는 단계니까 그쵸. 네,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게 쌓아놓지 마시고 뭔가 상대가 있으면 말을 하고 조금 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 베테랑이 또 계시잖아요. 나지요. 네. 마음의 병 이꼬르 태극신당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제 입으로 또 어필을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개띠, 돼지띠 분들한테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치료사로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아, 나 대놓고 하면 안 돼? 아, 하세요. 되게 의사 같으세요, 지금. 그래. 여러분들, 네. 네.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러 태극신당으로 오십시오. 네. 네,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